자, 한세진 댄스학원 구독해놓으신 분들 터널 지금 감상하고 계십니다. 터널 2가 되겠습니다. 자, 터널 2는 안세진이 엑스터널이죠. 터널이 아니라 엑스터널. 엑스터널입니다. 엑스터널. 터널로 들어가서 목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세진이 1번발로 손바꿔 잡으시고, 안세진이 5번발로 들어가서, 자, 안세진이 8번발 건너가서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여성 기역자로 빠져요. 이렇게 여섯 바퀴 기역자로. 이게 GS 비슷한 건데, 자, 그래서 여성 여기서 안세진이 8번발인데 꺾는 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터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돌려놓고 이렇게 쳐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쳐서 반우까시로 이렇게 놓고 마무리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치다가 서너 번 정도 하다가 다시 또 반우까시 들어가서 열리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서 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무리 여기서 투타치 해줘. 완 투타치 해서 딱 쓰시고 여기서 4박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세진이 엑스터널. 이게 엑스터널이냐면 이렇게 꼬여서 그냥 엑스터널, 여성이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엑스터널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세진이는 이제 토요일에도 수업하고요. 특강도 합니다. 시간당 각습도 가능하고요. 사극댄스로 가는 모든 게 있어요. 무도장 CD라든지 DVD, 뉴스, 그래서 무도장 CD는 제가 이렇게 개봉해서 팔아요. 이렇게 저도 받을 때 물건을 그렇게 받아요. 들어보지 않고 줍니다. 그래서 음악 무도장 CD는 구입을 신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반품이 돼도 하다못해 결혼한 부인도 반품이 되죠. 그죠? 결혼한 부인도 반품이 되죠. 시댁으로. 아, 남편도 반품 되는구나. 근데 남자들은 반품이 아니고 그냥 혼자 누워 살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무도장 CD는 반품이 안 돼. 다른 건 반품이 돼요. 교환도 돼, 교환. 아, 근데 부인이 교환 안 되죠? 아, 장단점이 있군요. 그죠? 아, 장단점이. 아, 모르세요? 아, 아직 79년생이시다. 아, 그만. 아, 79년생.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60 넘다 보니까, 부인은 반품이 되더라고요. 아, 교환이 안 돼. 근데 무도장 CD는 교환은 돼요. 반품은 안 돼. 교환은 해드릴 수 있어, 까짓 거. 교환은. 근데 반품은 안 됩니다. 안세진의 동영상도 반품 안 됩니다. 교환은 돼요. 재밌죠?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아, 안 들려가지고. 죽자고 덤비시면. 아, 죽자고 덤비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죽자고. 아, 우리끼리만 죽자고 덤비지 말자. 자,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요, 오는 말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짜는 얘기예요. 뭐 인간 사는 새 뭐 반품 교환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뭐 택배비만 뭐 빼주면 다 돼요. 그냥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뭐 빨간 거일 때 건너지 말라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건너요. 급한데 씨 애인하고 약속 있는데 늦으면 지랄하기도 하고. 그럼 막 걷는다고 빨간 불인데 이씨 어쩔 수 인생이 그런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스터널 2, 엑스터널 2 목걸이에서 여기서 한번 사로 붙여볼까요? 안세진이가 좋아하는 유해죠. 또 안세진이가 좋아하는 원 플러스 원. 또 안세진이가 좋아하는 2번 발 들어와서 한번 돌려서 다시 안세진이가 좋아하는 등뒤 손 바꿔서 돌려서 컷 한번 주고 돌아서 다시 잡아서 돌려 이렇게. 약간 살을 붙이는 거야. 살 붙인다고 모두가 잡아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스터널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발이고요. 자, 여기서 5번 발입니다. 기초발 중요해요. 8번 발. 자, 여기서 이제 기억자 발인데, 지게스텝에서 약간 변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세진 이제 나중에 이제 방향도로 돌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서 7번 발. 7번 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같이 돌리면서 돌아서 손바꿔 잡고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 좀 드리자. 자, 오늘까지 오늘 방송하고요. 말씀드리는데, 야, 너는 맨날 뭐 발을 죽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다 말합니다. 왜? 말 같지 않아서.
초등학교 5학년이 뭐 인수분해 뭐 설명 뭐 함수 미분적분 한번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죠. 수지는 맞게끔 질문해요. 여자를 한 3천 명 잡고 오시면 제가 말씀한 다 적응 대화가 잘 돼요. 여자를 3천 명 잡고 오셔야 나도 대화 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난 안 도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지구가 안 도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뭐 KTX도 날아가고 뭐 터널도 뚫고 차가 다니지. 만약에 지구가 막 돌아봐 그럼 차 다니겠어? 차 다 떨어져 나가지?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 돌아요. 근데 안 돌잖아 지금 역사 보시는 분들 지구가 안 돌잖아요. 근데 돌잖아. 안 세지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그리고도 모르면 여자를 3천명 잡고 작업해 보세요. 그때 대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댓글이나 전화나 문자로 발 좀 죽이지 말란 말 제발 그만 듣고 싶어. 20년째 듣고 있어. 내 비용사 올린 지가 20년 됐는데요 맨날 그 질문이야. 발 제대로 안 받는 것 같다고. 댓글 한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아니면 이제 10년 넘으신 분들 20년 되신 분들 같이 대화하면은 그때 서로 대화하지 제가 대화 안 합니다. 네. 네. 그만하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구가 안 도는 것 같지만 돌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제자리. 지구가 공전 자전. 제가 또 한 과학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 사실 우리 댄스가 작용 반작용이 맞죠. 여자의 힘을 관성의 법칙. 그거 다 나오네요. 안세진이 기술은 사실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자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제가 저번에 들었다 넘어졌잖아. 관성을 잘못 써서. 드는 것도 여자의 그 작용, 반작용, 관성의 법칙에서 들어야 안 넘어지지. 넘어지면 그게 중심을 잘못 잡아서. 모든 댄스는 다 물리학인데 사실은 힘의 운동이에요. 자, 지구는 돕니다. 그치? 우리는 차가 지구 밖으로 안 떨어지잖아. 왜? 도는 걸 몰라. 안세진이 발도 그런 원리로 좀 잡아놨지. 정말 물리학도 알고 또 한문도 알고. 오늘 요즘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해 놓으시면 터널 3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정되면 안 들어. 네, 수고하셨어요. 어디?